자, 오늘 온 데가 아, 어디? 나와? 네. 오늘은 성수동에 오이스터 바에 왔어요. 오이스터? 오이 먹으러 온 거야? 굴. 굴? 네. 아우, 문이 아주 오리오리하네.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누웠는데? 안 열어주니? 2시 오픈이어서 2시에 아. 맞으세요? 네, 저 2시에 아, 네. 꺼져! 이거 컷!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사시사철 굴을 아주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성수동 오이스터바를 한번 방문해볼까 하는데요. 워낙 SNS에서도 핫하고 다녀오신 분들 후기도 찾아보니까 평점도 꽤 높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식당이 아니라 바인데요. 뭐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소고기 전문가는 이곳이 오픈하기 전부터 비슷한 컨셉인 펄쉘이라는 곳이 정말 맛있다고 몇 번이나 가자고 했는데 아, 인터넷으로 가격을 먼저 보고 나서는 그냥 말없이 소고기 전문가를 통영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 유럽 스타일의 굴은 과연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위치는 성수동 카페거리 내에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유카치라고 써져 있는지 오른쪽 계단을 통해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긴 예약 운영제라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오픈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지 않으시려면 시간 맞춰 도착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여기가 굴만 파는 거예요? 굴하고 뭐 이탈리안하고 약간 섞인 아. 바 형태의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 여기는 커플이 많이 오는데. 아 그래요? 네. 역시 성수동 커플 동네인가 봐. 카사노바가 되게 많이 먹었다고 그러잖아 굴. 왜? 그냥 원래 펀쉘이라고 청담동에 굴 요리 점점이 있는데 내가 거기 되게 좋아해. 근데 거기가 좀 비싸. 그래서 약간 가격대를 좀 낮춰갖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네 이제 이유 오픈한 데가 여기야. 같은 주인이야. 아, 잘 모르겠고 가자. 아 이제 열리네요. 내부는 4인석 테이블 2개와 바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앤틱하면서도 캐주얼한 분위기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리 바로 앞엔 진열된 굴이 보이는데 비린내도 안 나 모형인 줄 알았고요. 저희 바 처음 이용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굴 맛집이어서 특히 생굴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버진으로 12피스 드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은 하프 더즌 6피스랑 이렇게 그릴 오이스터랑 이제 같이 드시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주문하시고요.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클램 차우더라고. 네, 그 미국식 스프인데 이제 그거 많이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참소라 요리라고 여기 보시면 머시룸 시퀀치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거 많이 나갔고요. 메뉴들 이름이 꽤나 길고 어려운 게 많은데 정리하자면 들어간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저같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걸로 주문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줄여드리기 위해 추천 메뉴 다 하나씩 주문해 볼 예정이고요. 저는 굴을 영국식으로 먹기 위해 흑맥주를, 소고기 전문가는 프랑스식의 화이트와인을 선택했습니다. 주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많이 편집했고요. 또 굴이나 조개 종류에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문이 있는데 주의사항은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단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문한 주류가 먼저 세팅되는데요. 흑맥주는 파운더라는 미국 흑맥주 딱 한 종류로 다른 선택권은 없었고 화이트와인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와인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은 콜키즈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맥주 한 병당의 양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한번 먹어봐요. 맛은 진한 보리향에 묵직하지 않은 바디감이었고요. 흑맥주는 이거 하나인데 다른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번 먹어봐요. 과연 입 짧은 그녀의 반응은? 나는 기네스밖에 몰라. 아, 처음 접해보는 미국식 흑맥주는 저희 둘 다 약간의 적응 기간은 필요한 듯 했습니다. 이번엔 화이트 와인은 어떤지? 좀 드라이하네. 달지 않고. 달아요, 좀 아세요? 네. 몰라요. 어떤데요? 나도 몰라. 그냥 먹는 거지. 하랴. 하나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전라남도 고흥에서 올라온 삼배째 굴이고요. 아. 약간 담백하고 크리미한 맛이 특징이에요. 네. 처음에는 레몬 뿌려서 드셔보시고 취향에 따라 여기 핫소스 블랙페퍼랑 드시면 되시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거는 미뮤네트라고 해서 샬롯을 찹해서 레드와인 식초랑 섞으면 또 소스예요. 굴에 얹어서 드시면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바로.
감사합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즙을 뿌리고 치앙코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된다는 건데요. 그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을 막 먹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너무 무식하게 먹는다는 거? 아니. 외국에서는 이거 하나에 3,000원씩이거든. 과연 유럽식으로 먹어보는 굴맛은 어떤지? 신선하다. 화이트 와인과의 궁합은? 잘 어울려요. 굴을 먹고 뭔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비리진 않고? 약간의 비린 맛. 그렇죠. 와인이랑은 약간 궁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영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도 한번. 일반 굴보다 고소한 과 신선함이 더 느껴졌는데요. 흑맥주랑. 흑맥주와 굴의 조합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비린 향이 올라와 제 개인적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가 올려줄게. 이거랑 꼭 먹어. 여기 잘 맞는데 나는 한번 핫소스. 역시 초장판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굴은 통영굴이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접해보는 전남 고흥의 굴은 뭔가 조금 더 밀키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확실히 지금까지 먹던 굴과는 달리 비린맛 1도 없는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뭔가 좀 안에 막 껍질 같은 걸 막 씹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좋아. 차례. 버터와 같이 그릴에 조리해드려서 스모키향을 맛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후 정도만 시켜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피스의 24,000원인 그릴 오이스터의 맛은? 어떠세요? 정말 술안주야. 이게 진짜 이 밑에도 소금이 있네. 상당히 치즈향이 강렬한데요. 너무 짜지만 않기를. 고소하고 짜고 되게 복합적인 맛인데 뭔가 어디 여행 갔었을 때 먹는 바베큐 그런 느낌이. 펄쉘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펄쉘? 비싸가지고도. 근데 너무 맛있어. 한 피스당 6,000원 꼴인 이 어마무시한 오이스터는 해 치우는데 단 2분도 안 걸렸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직원분이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 메뉴의 이름은 워시드 크림드 시퀀치 위드 트러플입니다. 부드러운 크로아상 밑에는 트러플이 가미가 된 크림 소스로 참소라를 요리한 것인데요. 이게 소라. 참소라. 아오의 소라? 하지마 이 개새끼! 먹어? 돼지고 어때요? 왜? 크로아상 장비를 정지합니다. 크로아상. 고독한 느낌이 포크 끝에서부터 전달되어 오는데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과연 맛은 어떤지. 강력한 식감이 딱 좋은데. 소스 맛있어. 소스 맛있어. 그냥 일반적인 크림 소스가 아니라 정말 만든 듯한 크림 소스. 수제로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겉바속 쪽에 크로아상과 잘 어울리는 참사라 크림 소스는 뭔가 고급 호텔에서 맛볼 수 있는 느낌의 메뉴였습니다. 나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고급 음식 먹어. 자기야. 여기 동일산에도 많이 가니까 별로 맛 없는데 10몇 만 원씩 계산하고 나온 데들도 되게 많아. 차례. 이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안 차 파스타를 하나 주문해 봤고요. 과연 맛은? 파스타. 어제도 파스타 먹었는데. 매일 먹을 수 있어. 파스타에서 맛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는 저 같은 사람들도 한입 먹어보면 이곳의 파스타는 풍미나 감칠맛이 상당히 하이레벨의 퀄리티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스가 너무 맛있어. 정말 남은 소스까지 싹싹 긁어 먹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새우버거인데요. 모닝빵에 버거를 만드신 건지 크기는 상당히 작았고 감튀는 얇게 잘 튀겨져서 나왔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봐야겠죠. 너무 크리스피하잖아 이거. 어디에서 먹어봤는데? 거기 우리 부산의 조선호텔. 아하! 아 피싱글리. 조선호텔 오킴스의 피시앤칩스고요. 그곳에서 먹었던 바삭한 감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다! 버거 맛집이네. 아 그래? 되게 작다 미. 아 미니버거. 새
새우인데 고기인가 했어. 이걸 어떻게 했지? 그 살아있는 새우를 그냥 잠깐 물에 한 번만 싹 데쳤다가 겉에만 한 번만 싹 입히고 꺼낸 그런 촉촉함.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한 입이나 두 입 거리인데 가려져. 한 손에 가려져. 크기는 작지만 꽤 먹음직한 햄버거의 맛은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롯데리아 새우버거보다 한 20배 아니 40배 정도 맛있었으며 아쉬운 건 단 두 입에 사라져버리는 코끼리 비스킨만한 사이즈라는 점입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기분 좋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 메뉴와 술 두 병씩 총 15만 8천 원이 나왔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펀쉘이 네. 더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펀쉘은 네. 되게 배불러. 굴이 이렇게 플레이팅 2단으로 이렇게 돼서 나와. 되게 많아. 굴이 그 네 종류야. 어디굴 어디굴 어디굴. 고기는 정말 식사 같아. 맛은 어땠어요? 훨씬이 훨씬 맛있어. 난 여기가 처음이라가지고 비교할 곳이 없어서 그냥 맛있었어. 확실히 특별한 날 이벤트로 데이트하면서 한잔 홀짝이기엔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식당이 아닌 바이기에 배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가셨다가는 지갑이 심하게 깨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식사를 하고 2차로 가기엔 괜찮은 듯 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꼭 10만이 돼서 실버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끼리 먹었고요. 업로드 날짜가 설 명절일 텐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